어쨌든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여전히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 자유투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당론 채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데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마감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또 결과에서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이 대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구속영장이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는데요. 세상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대하소설과 같은 것은 제 경험상 처음입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범죄의 소명,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을 언급하며 자신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로 자신을 음해한다는 겁니다.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그마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 100억 또 조그만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영장이 결국 본인이 돈 받은 게 없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 대선 끝나고 특수부 수사가 들어올 줄은 알았지만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에게 이런 말도 전했다고 하네요.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패배의 업보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이 혹시 있을지 모를 이탈표 단속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비명계 의원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들어보시죠. 아니, 하고 있어. 자유 발언 좀 하고 있다고 해서 안에 분위기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분위기 뭐 그렇지. 좀 탈표 동향 가결 목소리도 좀 있었을까요? 가결? 예. 가결 안 돼. 저는 다 부결할 거예요. 좀 대표님 그 설명하셨다고 하던데 거기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뭐 공감하고 안 하고 떠나서 자원 가게는 안 될 거예요. 좀 더 뭐 자유발언 어떤 분이 많으실까요? 머리가 좀 다 까먹었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체포동의안. 결국 부결될 걸로 보인다는 내부 반응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무능은 죄악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현장을 함께 보시죠.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될 국가 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무능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3월 1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 두고도 방탄선포라면서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1일 말고 6일이나 13일부터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저희들도 3월 임시국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3월 6일이나 3월 13일부터 임시국회를 하십시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것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